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이번 방송은 수세미 타올을 만들 건데요. 웨이브와 레이스가 많이 들어간 꽈배기 모양의 수세미 타올입니다. 이름을 꽈배기 수세미 타올이라고 지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예쁜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된 이름은 타이틀로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통 형식의 긴 타올이고요. 중심 부분부터 떠서 날개로 이어지는 방식이고요. 주로 사슬뜨기와 빼뜨기를 많이 사용할 거고요. 저는 설명 부분은 짧은 단수로 떠서 보여드릴 겁니다. 수세미 실은 두 가지 색상의 실이 필요하고요. 코바늘 6호, 돛바늘,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 모양 같은 모양인데요. 이제 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 풀어서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이것도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통 형식의 긴 샤워 타월이고요. 그리고 단수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총 길이는 조절 가능하시고요. 사용하실 때에는 요 중심 부분을 손잡이 쪽으로 이렇게 갖고 오셔서 통과시켜 주셔요. 통과시켜 주셔서 자, 요거를 살짝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잡으시면 퍼프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만드실 땐 주의하실 점은 얘가 원통 형식의 방식이거든요. 레이스 역시 원통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만 좀 주의해서 뜨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 예쁘게 만드는 법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스가 될 색상의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중심 부분을 떠야 되는데요. 자, 코를 먼저 잡겠습니다. 매듭을 먼저 지어줄 건데요. 자, 실을 이렇게 잡으신 후에 자, 바늘을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실이 꼬이거든요. 이걸 잡으시고 이쪽으로 실을 걸어서 끌고 오세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같이 이렇게 당겨주시면 매듭이 지어져요. 자, 이 매듭 지어진 상태에서 처음만 사슬 5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주시고요. 그다음부터 네 코씩 올라갈 거고요. 처음만 여기서 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섯 개를 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실을 한 번, 두 번. 자, 두번 감았다는 건두 개의 긴뜨기를 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두번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처음 코, 여기 보시면 요 아래쪽, 요 아래쪽 코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한 코에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코를 보시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걸릴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뒤로 보시면 하나. 한 개로 뜨셔도 되고, 한 코에 걸으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두 코에 걸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바늘 귀에 이렇게 네 코가 걸려 있어요. 두 개씩. 또두 개씩. 그리고 마지막 두 개까지. 자, 요 모양을 33개에서 36개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계속 만들어 볼게요. 하나, 처음에만 5코 떴고요. 하나, 둘, 셋, 네개 떠주시고, 하나, 둘. 두번 감아주세요. 두번 감으신 후,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만들었던 우리 사슬코 떴고,
자, 우리 여기는 사슬뜨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줄이고요. 요거는 두길긴뜨기에서 올라온 줄이에요. 요게 이제 뼈대가 되는 중심 줄이거든요. 자, 요거를 지금 날개실로 계속 만들어줘서 여기에다가 이제 코를 걸어가지고 만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통과 이제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요 길과 요길 사이에 보면 이렇게 두 코가 보이시거든요. 여기에다 통과시켜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슬 4개 주시고, 하나, 둘 감으신 후에, 우리 요두줄 있죠? 요두줄 요렇게 바늘을 찌르셔서, 실을 끌고 오세요. 실을 끌고 오신 후에, 그러면 바늘에 또 네 코가 걸려요. 그러면 또두 개씩.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넷. 두번 감고 우리 올라 여기 마지막 셋 떴던 자리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찌르시고 또 끌고 오세요, 실을. 그래서 하나, 둘, 셋. 요 자리에 뜨는 거죠. 우리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두번 감고 또요 자리에. 마지막 세 번째 떴던 자리에 찔러서 끌고 오신 후에 두 개씩. 통과, 통과, 통과. 자,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이 쭉 나오거든요. 요 단수를 제가 단수라고 표현할게요. 요 개수 자체를 33개에서 36개를 떠주시는데요. 하나, 둘, 셋, 네개 뜨시고, 실을 하나, 둘 감으신 후에, 자, 우리 여기, 이쪽으로 두 번째 두 개, 이렇게 통과하셔서, 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두번 감고, 찔러서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자, 요거를 원하시는 개수만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저는 단수를 좀 짧게 해가지고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5개 정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자, 저는 15개를 다 만들었고요. 자, 여러분들은 33개에서 36개를 만드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3개씩, 3코씩 해가지고 이 지금 단수 세트가 될 거예요. 3개씩. 그래서 여기까지 다 뜨셨다면, 자, 여기까지 다 뜨셨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다시 하나, 둘, 셋, 자, 네 개를 주셔서 우리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두길긴뜨기가 지나간 여기 위에 코가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요. 보시면 자, 네개뜬 상태에서 여기 우리 아까 통과시켰던 부분 있거든요. 다시 통과하셔서 실을 끌고 오세요. 그래서 바로 빼뜨기. 그러면 요렇게 세 개의 길이 보여요. 하나, 둘, 셋. 세개 기둥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뜨신 상태에서 다시 우리 아까 통과시켜줬던 이두 코, 여기로 실을 끌고 오셔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무늬가 되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보시라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쪽으로. 우리 아까 여기 계속 걸어왔잖아요. 이 중심 부분에서 다시 중심으로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네 개에서
실을 끌고 오신 상태에서 여기 남아있던 원래 있던 걸려서 계속 따라오는 고를 이렇게 빼주고 또 얘가 걸려있지만 하나 둘셋넷코 떠주시면 여기 찔르셔서 이렇게 보시면 또 걸려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빼주시는 거예요. 이게 빼뜨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나와요. 이 작업도 끝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중간 부분 그래서 통과해서 끌고 오신 후에 바로 빼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또 이렇게 보시고 이쪽 부분 찌르셔서 끌고 오신 후 바로 통과. 자, 요 상태 요 코를 지금 만드는 걸 이제 33코, 36코 끝까지 다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끝까지 다 뜨셨으면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끝은 우리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다시 찌르셔서 다시 찌르셔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실을 한번 빼뜨기 한번 더 해주시고 실을 이렇게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색상이 들어갈 이 지금 원하시는 색상의 실을 갖고 오시는데요. 조금 짙은 색이시면 좀더 예쁘게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요 색을 선택했고요. 자, 여기 지금 색깔 보일 색상의 실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요 색으로 할 거고요. 자, 여기를 어떻게 이어주시냐면요. 우리 아까 여기 지금 빼뜨기 마무리했던 부분 있죠? 여기다가 찌르셔서 뒤쪽으로 실을 놓고 실을 끌고 오세요. 끌고 오신 후에 바로 하나, 둘, 셋, 넷. 사슬 4개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앞면, 뒷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앞면 뜨고요. 다시 이 끝에서 돌아와서 뒷면을 또뜰 거거든요. 자, 이 작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지금 4개 떴죠. 4개 뜬 부분에서 여기 지금 요렇게 보시면 중간에 우리 계속 이어왔던 부분 이렇게 찔러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배꼽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찌르셔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위쪽으로. 자, 위쪽으로 통과시켜서 실을 그대로 끌고 와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사슬을 주시고, 자, 요거와 요거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쯤 되는 요 부분, 요 부분에다가 찌르셔서 우리 위쪽 요 지금 요 공간에다가 빼셔서 실을 요렇게 끌고 오세요. 끌고 온 상태에서 빼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요렇게 보시면 중간쯤 되는 부분에 찌르셔서 요윗 공간에다가 바늘을 뺍니다. 빼셔서 실을 끌고 오신 후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보이시죠? 이 공간에 찌르셔서 위로 올려서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이 또 생겼어요. 요거를 쭉 끝까지 다 떠가지고 올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일게요. 하나, 둘, 셋, 넷 코를 뜨시고 여기 보시면 중간 이쪽 중간 쪽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공간에다가 바늘을 빼고 실을 끌고 오셔서 빼뜨기. 자, 요거를 끝까지 다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끝까지 왔고요. 우리 요번에는 어디다가 하냐면요. 이렇게 보셔서 지금 이두 길긴뜨기가 올라갔던 요맨 위쪽에 있는 코에다가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렇게 찔러주셔서 바로 빼뜨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이 걸려서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또 우리 뒷면 또 만들어줘야 돼요. 사슬을 또 하나, 둘, 셋, 네개 주셔서 요번에는 요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이 요렇게 건너왔죠. 요렇게 건너왔던 여기 보면 요쪽. 지금 요두개 무늬 사이 가운데가 여기거든요. 요쪽에 찌르셔서 요번에 아래쪽. 아래쪽에다가 실을 또 끌고 오셔서 오신 다음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하셔서 자, 우리 여기 중간 여기다가 찌르셔서 아래쪽으로 빼셔서 실을 끌고 오세요. 끌고 오시면 자, 이렇게 걸려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너무 많이 당겼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빼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중간쯤 찔러서 아래쪽 공간에다가 바늘을 빼온 다음 실을 걸어서 통과. 그리고 바로 코 이동식으로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우리 지금 이렇게 뒷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찌르셔서 아래쪽으로 빼셔가지고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통과시키신 후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아래쪽 여기 가운데 찔러서 아래쪽으로 빼가지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작업도 또 끝까지 다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 이제 끝까지 왔고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마지막 사슬 4개 주신 후에 우리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 지금 여기 실 체인지에서 남은 꼬랑지 실이 있잖아요. 요 자투리 실 쪽으로 요렇게 보시면 코가 들락날락했던 자리가 보여요. 그 부분 다시 찌르셔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 해주시고 잠깐 이렇게 빼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줄이 보시면 이두길 긴뚜기가 지금 이제 중심이 되면서 이 사슬 체인이 네 개씩 마디마디 이렇게 네 개씩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단속, 이 날개실하고 단수가 이 지금 사슬코에 걸어가지고 다 올라갈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요거 지금
진한 색상의 실을 조금 빼놨죠. 요거를 줄이셔서 처음에만 조금 요게 좀 실이 많아서 이게 좀 싫으시면 아까 우리 실 빼놨던 이 흰색 실을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매듭을 졌고요. 자, 요 몸체를 뜨기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놔주시고 실을 끌고 오셔서 자, 우리 여기 지금 진한 색상부터 뜰게요. 자, 여기 지금 이 바늘을 요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리 이동을 할 거예요. 빼뜨기로. 자, 이렇게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하신 후, 하나, 둘, 셋. 자, 세 개의 그 사슬 기둥이 올라갔다는 건 한 길 긴뜨기를 뜰 거거든요. 자, 세개 뜨시고, 처음 부분만, 요 끝에서 시작하는 처음 부분만 네 개로. 왜냐면 4익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총 사슬이 4개가 들어가고요. 자, 사슬을 코로 하나 띄었기 때문에 실을 한번 걸고 바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뜨고요. 사슬 하나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 실을 한번 걸어서 바로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지금 보시면 사슬코가 하나, 둘, 셋, 4익코 하나까지 총 4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중간에 4익코 사슬 하나, 그 다음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떴고요. 바로 실을 감으셔서 우리 여기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실을 한번 걸고,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여기 지금 2개 지금 됐죠? 다시 바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자, 그러면 세 개의 고리가 지금 떠졌어요. 자, 이세 개의 고리가 한 세트예요. 자, 이한 세트인 걸 생각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떴던 부분에서 바로 실을 감으시고 여기다 뜨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바로 앞쪽에 이쪽 말고 이쪽. 이쪽이 아닌 이쪽. 네 번째 코. 그러니까 파란색 줄 말고 앞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요네 번째 고리에다가 연결시켜 줄 거예요. 자, 실을 걸고 네 번째 고리 자리 이동을 해줘야 돼. 자리 이동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 지금 여기 지금 이 줄마다 다 걸어주긴 할 건데요. 다 똑같이 요 지금 방식으로 뜰 거예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또 지금 하얀색 뜨고 있으니까 흰색 줄에다가 둘, 한길긴뜨기 사슬 셋.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줄이 이동이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청색 줄에다 걸었는데 요번에는 흰색 줄에 걸었어요. 요번에는 청색 줄에 또걸 건데요. 자,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면서 뜨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 코씩 해서 이제 자리를 옮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코 흰색 줄에 걸었죠?
그러면 이렇게 오셔서 이제 바로 요줄에 걸어야 돼요. 요줄로 이동. 그냥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 코에다 뜨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청색줄로 그냥 바로 이동해서 뜨시고요. 똑같이 세 코가 세트라고 했으니까 세 개를 떠줘야 되겠죠. 둘. 자, 이렇게 해서 청색 줄 자리 바꿔서 또세번 떠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줄을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요번에는 여기 흰색 줄. 또 실을 감고 흰색 줄로 바로 옵니다. 바로 그냥 한 길 긴뜨기를 떠주시고 사슬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보시면 줄이 잘 약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져요. 줄을 바꿔서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자, 흰색 줄두 콧째. 또 흰색 줄을 지금 떴어요. 지금 세개 떴죠. 그러면 바로 또 실을 감고 이번에는 청색 줄. 요거만 헷갈리지 않고 뜨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세요. 줄 바꾸는 게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세 무늬 이세 줄씩 이게 한 세트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하셔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개의 깃대기 사슬. 자, 우리 여기 지금 끝부분까지 왔거든요, 저는. 단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15코로 했기 때문에 전 빨리 끝났어요. 자, 거의 이제 33코, 36단을 지금 이제 이게 무늬를 다 넣으셨으면 마지막 부분에 오셔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뜨시고 사슬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네개 주시면 돼요. 우리 기둥코로 올라갔던 사슬 3개와 사이코 사슬까지 총 합쳐서 사슬 4개를 뜨신 후 다시 바로 끌고 오셔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신 후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요 코가 우리 두길긴뜨기로 올라갔던 코거든요. 이제 여기 이렇게 보셔서 이 빼뜨기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씩 나눠주세요. 이렇게 나눠주셔서 이쪽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우리 고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실을 끌고 오셨죠? 자, 요번엔 빼뜨기 아니고 짧은뜨기로 꽉 묶어주세요. 그러면 짧은뜨기 하면서 코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을 주시는데요. 자, 손가락에서 이렇게 이 둘레만큼 사슬을 주시는데, 지금 제가 이 두툼한 실로 뜰 경우에는 한 30코 정도 떠야 될것 같고요. 일단 한번 뜨셔서 이렇게 한번 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0코 추천해 드릴게요. 너무 크다 그러시면 28코 정도 잡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슬을 둘, 셋, 넷, 다섯,
여, 일,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 28코 잡아봤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 거기서 조금 잡을 거예요. 요것뿐이 안 들어가요. 지금 이제 연결시키면 2코 더 뜰게요. 하나, 둘. 그럼 이제 30코가 됐어요. 자, 30코 다 뜨시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자, 그대로 끌고 오셔서, 자, 우리 아까 이렇게 벌렸죠? 여기로. 여기로 다시, 여기 통과 시켜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위쪽으로 또 끌고 오세요. 이렇게. 실을 통과해서 끌고 오셔서, 여기서 짧은 뜨기. 꽉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걸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세요. 자, 여기서 이제 살을 살짝 보태줄 건데요. 여기서 처음에 사슬을 하나 주시고 이 코마다 떠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돌리시니까 뒷면이죠. 그래서 코로 뜨시기가 좀 나쁘실 거예요. 정 원하신다면 코로 뜨셔도 됩니다. 저는 짧은뜨기를 바로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실을 이렇게 끌고 오세요. 그래서 실을 끌고 오셔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또 실을 이렇게 끌고 오셔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약간 살을 보태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쁘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진한 색상의 실로 하실 경우에는 이 코가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그냥 살짝 도톰해지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슬 하나 주시고 자, 짧은 뜨기. 하나 하시고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셔서 이렇게 그냥 쭉한 바퀴 돌려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줄 여기까지 다 떴고요. 자, 여기서 사슬 하나 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번 줄은 굉장히 간단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빼뜨기로 아까 시작했던 부분에서 그냥 빼뜨기로 이렇게 매듭을 마무리를 저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을 2개 주세요. 자, 2개 주신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요 줄. 요 줄이 지금 파란색, 청색 줄로 지금 이동할 건데요. 이동 역시 빼뜨기로 이동해 주세요. 자, 2개 주시고 요 줄로 이렇게 갖고 오셔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셋넷 네개 주신 다음에 우리 실을 감아서 한개 긴뜨기 떠줘야죠. 두 개씩 두 개씩 사슬 하나 또 실을 감고 두 개씩 두 개씩 다시 실을 감고 똑같이 이렇게 떠주시고 마지막 청색 줄 요거 한개 긴뜨기 사슬 한개 긴뜨기 자 이렇게 하면은 청색 줄에 하나 둘세개 지금 이제 떴어요. 한 세트 떴고요. 우리 이제 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네 번째 줄네 번째에 흰색으로 한번 감고 그냥 바로 여기로 오셔서 한개 긴뜨기. 자, 사이코 하나, 한개 긴뜨기, 사이 뜨고 한개 긴뜨기. 그리고
또 바로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준 다음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리고 바로 실을 감아서 세 번째 이렇게 뜨면 아까는 청색 줄이었죠. 지금은 흰색 줄 3개 떴어요. 자, 요번에는 이네 번째, 아, 네 번째가 아니죠. 일곱 번째 청색 고리에다가 지금 연결할 건데요. 바로 실을 감아서 이렇게 해서 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자리 체인지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실 감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자, 그래서 세개 뜨고 실 바꾸시고, 하나, 둘, 세개 뜨고 실 바꾸셔서 또 끝까지 다 뜨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떴고요. 지금 보면은 끝까지 다 왔지만, 지금 한길긴뜨기 지금 두 개까지만 떴어요.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마무리도 네개 뜬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자, 네콜 뜨신 후, 여기 지금 요 자리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 해줍니다. 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아까 우리 여기 끝에서 손잡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까 손잡이 만들 때 이렇게 벌려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벌려보시면 또 여기 지금 두 길긴뜨기 올라간 데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간에다가 이 실을 그냥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찔러주세요. 찔러주시고 실을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 끌고 오셔서 짧은뜨기. 자, 끌고 오신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셔서 또 코를 아까와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까 30코 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4,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30코 아까 떴고요. 자,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한번 손을 넣어 보세요. 둘레만큼만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셔가지고 우리 아까 이쪽에서 올라왔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벌려보셔서 자투리실이 있으면 자투리실 감싸지지 않게 잘 잡으셔서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세요. 자, 바늘 찔러주셔서 요실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주세요. 이렇게 대셔서 바늘기에서 끌고기 편하게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코를 조금 늘려주셔서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꽉 묶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걸리겠죠. 자, 위에서 걸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놔주신 후에 그럼 뒤쪽으로 이렇게 코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수세미실로 하실 경우에는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코가 아마 좀잘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코로 뜨시고 싶으시면 하나 띄고 짧은뜨기, 하나 띄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사슬 먼저 처음에 하나 주시고 짧은뜨기를 최대한 이렇게 감싸면서 하시되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하나 떠주시고
약간의 그냥 도톰한 살붙이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사슬 하나 주시고, 또 일로 오셔서, 감싸면서 갖고 오셔서 짧은 특이. 촘촘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널찍널찍하게. 그냥 널찍널찍하게 잡으셔서 짧은 튀기. 사슬 하나, 널찍널찍하게 그냥 위로 쭉쭉쭉쭉. 사슬 벌린 만큼에서도 더 가셔도 돼요. 짧은 튀기 하실 때. 이렇게. 사슬 하나 뜨시고, 짧은 튀기 이렇게. 그냥 널찍널찍하게 너무 촘촘하게만 안 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또쭉 돌려오겠습니다. 자, 사슬 하나, 짧은 뜨기, 사슬 하나, 짧은 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주시고, 자, 이렇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지금 사슬 하나 여유 주신 상태에서 우리 처음 올라갔던 데에다가 바로 또 끌고 옵니다. 끌고 오신 상태에서 짧은 뜨기 하지 말고 빼뜨기 하나 하시고요. 그대로 또 다시 한번더 빼뜨기해서 꽉 묶어주세요. 자, 묶어준 상태에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주시고 잘라주세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쭉 잡아 당겨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색실은 다쓴 거예요. 색실은 다 썼고요. 이제 흰색 실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제가 이 여유 있게 늘려놓은 실을 이렇게 달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귀찮다, 번거롭다 하시면 그냥 자르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요거 이제 뜰 차례인데, 저는 이제 달려놔서 요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이 실이 없으시면, 그냥 요코 있죠? 자르셨다면, 요 코에서 그냥 실을 하나 이렇게 끌고 와주세요. 자, 흰색 지금 보면 요렇게 보시면, 흰색 3개 남아있고, 청색 3개 남아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흰색 3개 남아있고, 청색 3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흰색으로 다 떠줄 건데, 만약에 이 고리를 자르셨다면, 자, 바늘을 여기다가 지금 통과시켜 주신 상태에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세요. 실을 걸고, 바로 하나, 둘, 셋, 네개 떠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치 똑같이. 요렇게 뜨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고리가 있다 하시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고리를 좀 잡아주시고, 이쪽, 우리 여기 지금 떠야 될이 하얀색 고리 남아 있거든요. 이 고리 쪽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실 자체를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자리 이동해 준 거예요. 자, 빼뜨기 하나 해주시고 우리 지금 자투리 실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주면서 감싸면서 뜰 겁니다. 자, 빼뜨기 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기둥 올라가시고 실 감으셔서 자, 우리 자투리 실 한번 전체를 감싸주세요. 그래서 한 개의 긴뜨기에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또꾹 누셔서 전체를 감싸면서 한 개의 긴뜨기 이렇게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이 자투리 실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흰색 고리 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실을 감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감고 오세요. 감고 와서 한 개의 긴뜨기 사슬 하나
전체를 감고 와서 또 이렇게 또 그리고 자투리실 한번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게 귀찮다 하시면 나중에 돗바늘로 다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실을 감고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세개 해줬어요. 자, 이렇게 세개 해주시면 우리 요 자투리실 있죠? 요거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지금 이제 한 세트 세 개씩 떴어요, 지금. 흰색 지금 요 고리에다가 세개 떴더니, 이렇게 보시면 안 떴던 요 청색 줄이 남아있어요. 이 청색 줄이 바로 다음 줄이거든요. 이 다음 줄 여기 남아있는 줄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요걸 계속 떠주는 거예요. 요 세트를 제가 요번에는 조금 속도를 낼게요. 그리고 또 마지막 청색줄 이렇게 또세 개를 떴어요. 청색줄 세 개를 떴더니 그 다음엔 지금 떠져 있죠. 요렇게 봤더니 앞에 또세 줄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 줄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줄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꼬아지거든요. 다 뜨고 보시면 이제 꼬임이 다 보이실 거예요. 지금도 살짝 지금 꼬아지고는 있는데 다 뜨고 보시면 더잘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앞에 남아있는 줄잘 보시고 끝까지 다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손잡이 만드느라 두 개씩 잡았더니 아마 요 줄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요 줄을 그냥 최대한 이렇게 잡아 당겨주세요. 우리가 걸어야 될 줄, 사슬줄을 조금 당겨주시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줄을 또 하나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두개 떴죠?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뜨고 하나, 둘, 셋, 네 개. 사슬 4개 주신 후 빼뜨기로 마무리. 자, 빼뜨기 하시고 바로 사슬을 하나, 둘 주세요. 둘 주셔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자, 최대한 이 손잡이랑 가까운 부분 쪽으로 이렇게 걸쳐주세요. 걸쳐주시고 걸치면서 이 실을 이렇게 통과해서 끌고 오셔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자리가 이동됐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마지막 날개를 뜰 차례인데요. 여기 사슬 4개 올라가고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옆에 감아서 한길긴뜨기 사슬 요거를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세트까지 또 떠줘야 되겠죠? 사슬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뜨시면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요걸 세개 떴잖아요.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청색 요 줄로 갈 건데 지금 보시면 줄들이 떠야 될 자리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하얀색, 청색, 하얀색 남아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요 세트를 우리 끝까지 다 뜨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뜨고 자리를 바로 실을 감아서 이동 후,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다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제 이동해 주시면서, 자, 끝까지 다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슬줄 하나 남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끝 만든다고 여기 지금 많이 무겨져 있어서 좀 작아졌는데요. 이렇게 조금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리를 만든 후, 실을 한번 감아서 이 고리에다가 떠야 될, 이렇게 떠주시고, 마지막은 하나, 둘, 셋, 넷. 처음과 마지막은 네 개. 사슬 네 개를 주셔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속살이 되는 이제 날개는 자,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자,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꼬이거든요. 살짝 많이 꼬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약간 웨이브가 져가지고 이렇게 꽈배기처럼 돌돌 말리실 거예요. 자, 이 다음에 레이스 또 올라가겠습니다.